네,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클러스터링하고 디멘셔널티 리덕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러스터링은 그 분류라는 겁니다. 분류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요것과 요거, 이렇게 분류하는 거. 요런 거를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지만, 디멘셔널티 리덕션이란 것은 차원 축소를 뜻합니다. 차원 축소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데이터는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학습하기도 어렵고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을 이제 축소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의 마인 차원을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차원 축소라고 합니다.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큰 것들은.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란 것은 어떤 네이블이,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이제 네이블이 있는 거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네이블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두 가지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러닝을 하는 것을 두고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집하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고요. 클러스터링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반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슈퍼바이저 러닝은 이런 식으로 어떤 라벨을 주고, 미리 주고 이제 예측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리그레션, 회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는 거죠. 요게 이제 치환하고, 요게 이제 머핀인데, 구별을 해라. 어떤 게 치어하고 어떤 게 머핀인지 잘 구별을 해라. 이런 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있고, 그다음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이너리는 두개 중에 하나를 찾는 거고요. 멀티는 뭐세개 이상 중에서 이제 제대로 분류를 잘 하는 거를 뜻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평가라는 것은 이제 이벨루에이션이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제대로 분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어떤 정확도, accuracy 이제를 얼마가 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를, 그걸 이제 evaluation 평가라고 합니다.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강학습, 아까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게임 쪽에서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머신러닝 기초 학습인데, 여기 요 사이트에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은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이제 고객을 촬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디텍션을 페이스 얼굴을 이제 디텍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퓨처, 특징. 퓨처가 이제 특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부위별로 특징을 뽑아내고, 요걸 이제 어떤 아이디화 해가지고 고유한 아이디로 이제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클래스파이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정확도를 계산해, 퍼센티지를 내 가지고 정확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철수인지
0인지 뭐 민철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확도가 가장 높은 97%,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영상과 이제 관련된 조금 자세한 설명들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깃허브에다가 이 자료를 강의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구글 콜랩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빛간이라는 게 이러한 이제 어떤 강아지가 이렇게 닭이 변하는 요 과정을 이제 요 구글 콜랩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체험할 볼수 있는 건데,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어떤 스타일을 그 특징을 이제 전이시키는 어떤 이미지에다가 전이시키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구글 콜랩에 눌러서 이제 접속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꺼주시고요. 쭉 이제 올려 보시면 예. 이게 처음 그 다른 사람이 만든 개발자가 만든 이제 소스를 보는 건데 요거 이제 모델을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다돌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예, 다 돌았습니다. 그럼 이제 셋업을 하죠.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은 지금 이제 크게 안 드릴 거고요. 아직은 잘 몰라도 됩니다. 이제 한번 요 구글 콜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에 의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트, 일단 인포트 할 것들을 다 인포트 하는 거죠. 뭐 텐서플로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넘파이도 있고, 많죠. 예, 그리고 또 눌러봅니다. 모델을, 빛간이라는 모델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중, 노딩 중이고요. 요 사이트로부터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 모델을 가지고 오는 거죠. 미리 만들어진 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거 눌러보죠. 아직 이런 코드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됩니다. 네, 모델이 다 왔고요. 그리고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텐서블로 이제 세션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옵션들인데 옵션을 이제 조절하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 세팅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이제 지금 적용하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빛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딥러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체험해 보는 거예요. 햄버거죠, 이렇게 햄버거. 햄버거. 여기 이제 버거가 선택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뭐 한번 이런 거 선택해 보면 이제 그런 이미지로 뭐 스트리트 사인이니까 이런 간판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건 이제 뭐 노이즈의 스피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절해 보면 되는데, 지금은 뭐 이런 조절을 하는 것보다 일단 아까 여기서 다른 걸 한번 좀 바꿔볼까요? 브로콜린? 브로콜린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예, 모양이 이렇게 되죠? 브로콜리 모양. 좀 너무 크네요. 너무 크니까 조금 조절해보죠. 아유, 더 커졌네요. 저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요거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조절해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카탈로그도 한번 선택해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이제 들어왔네요. 사이즈가. 그리고 이제 밑에 걸 눌러봅니다. 예.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아지에서 이제 닭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카탈로그 A, B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에이에서 이제 B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뭐 블록처럼 생긴 이런 강아지에서 이렇게 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신기하고 좀 징그럽네요. 요거를 이제 닭에서 다른 거로 한번 바꿔봅시다. 어떤 거로 바꿔볼까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네요. 이렇게 이제 새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되게 자연스럽네요. 요게 이제 빛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험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트랜스퍼, 스타일 트랜스퍼 이렇게 끕시다. 스타일 트랜스퍼 이렇게 위로 쭉 올려 보시면 이거 앞 시간에 우리 그 공부했던 거죠. 느낌표에 git 클론 하면 이제 그 GitHub에 있는 그 소스를 이제 그 주소 요 주소를 여기다 기입을 하게 되면 이제 불러오는 거죠. 무시하고 이제 계속하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소스를 여기로 가져오겠죠. 그죠? 지금은 안 보이는데 요게 이제 로딩 바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이제 그 소스 파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뉴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니까 그것도 같이 불러오고 예 이제 생겼네요. 여기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소스를 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일단 눌러 봅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어떤 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VGD19라는 이제 모델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컨택트 이미지.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로 할래?
기본적인 이미지는 뭐로 할래? 그죠? 요것도 우리 이제 학습한 거잖아요. 그죠? 파일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파일 선택을 하고, 일단 컨택트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중에서 요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70, 100%, 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누르고,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이제, I'm sure, 그 어떤,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PLT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요 이미지 이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일단 요걸 끄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스타일, 여기다가 이제 입힐 어떤 스타일, 그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을 로드하는 거죠. 여기다 입힐 스타일을 이제 가져오는데 어떤 스타일을 입혀볼까요? 요런 스타일 한번, 요런 패턴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예. 다 들어왔습니다. 45.png라는 이제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이제 I'm sure 이제 그려봅니다. 예. 요런 패턴,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generate image 이제 생성을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일을 입히는 거죠. 예. 쭉 이제 쭉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터레이션이 이제 시작됐고요. 계속 도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학습을 한 어떤 양이 많을수록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GPS, 구글 콜랩을 사용하는 이유가 구글에서 이제 무료로 GPS를 이제 그 제공해 주니까 이제 그거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들도 주피터 노트북을 안 깔고 구글 콜랩을 사용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생성된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이미지를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그림으로서 이제 표현해 보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예. 네. 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아까 그 패턴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스타일 트랜스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이제 뭐 컬러에 대한 컬러 트랜스퍼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뭐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뭐 파일 자체를 이렇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